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인데, 다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우정이 좋았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돈을 가까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해서 많은 그 불행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그 친구들 중에서는 우정을 지키고자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결국은 물질을 따라가며 그것을 인하여 친구들의 그 불행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다 사건이 정리가 돼서 그 남은 친구들이 서로 우정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사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복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격우 또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가 행과 불행의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상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것인데 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이 오고 또 평안이 옴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으로, 이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이 있는 교회에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을 인생이 모든 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니까,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들 항상 always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복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시편 63편 8절을 보니까, 시편 63편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러분들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를 통해서 주의 손이,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것은 다윗이 썼죠. 다윗은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앞에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편에 계심이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그 확신과 늘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의 체험 속에 살았는데, 이는 주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 주시는데, 지금 가까이 해 주시고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이 있고 또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한 것일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불당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거기 여수님이 계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가장 활발한 그 활동할 때였죠. 설린상고 합창단 단장이었고 중창단 리더였고 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학생부에서 맡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당역에서 이제 그때는 사당역까지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그 불당까지 그러니까 집까지 들어가면은 12-1번이 있는데 그게 한 시간마다 한 대씩 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타고서 또 한 시간을 가야 돼요. 내려서 또 30분을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12-1번 타고서 내려서 걸어가는 길이 인도가 없어요. 차길 옆이 바로 이제 바로 땅인데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더 심했죠. 막 지나가면 막 물 튀기고 또 어떤 때는 막 그 풀려진 개들 큰 개들이 막 따라오고 또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가로등도 몇백 미터에 하나씩 있는데 양쪽에 막 무덤이 막 있고 이제 그 생각도 하기 쉽지만 이제 저희 중창단이 문학의 밤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가서 찬조 출연하고서 끝나면은 뭐 9시, 10시 되니까 차가 9시에 끊기잖아요. 그러면 집에는 가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창피하니까 얘기는 못하고 야, 나 집에 들어가려면 차가 끊겼다 해가지고 그 찬조비 받은 거 가지고 친구들이 야 그러면 너 집에 가야 되니까 이거 찬조비 너 가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그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요한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그 확신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 그 불당에서 약 6개월을 저희가 살았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둘째 동생은 중3이었고 막내 동생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일 안 다니시다가 서울 노량진에 한냉이라는 회사를 다니게 되셨죠. 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버지야 뭐 당연히 그렇다고 치고 어머니나 동생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뭐를 갖고 있었기에,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제가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 더 교회에서 성가대 총무로 또 학생부 임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봉사했었는데 남들보다도 더 친구들보다도 열심히 봉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를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것이 저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저에게는 훈련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왔음을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그 강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교육부 파트를 맡아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리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죠.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이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믿음의 신앙생활 행위가 이 마귀가 복임을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찬양 못하게 막 막습니다. 기도 못하게 막 막아요. 예배 못 드리게 막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의지하여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찬양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복임을 여러분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찌든지 가까이 못하게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되면 또 자기가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한 길은 십자가의 길, 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길은 편하고 쉬워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고쳐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고칠 수 없는 모습으로 망가졌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니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픈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사를 바라셔서 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성경이 여러 가지로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풍전 등하격인 유다를 이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쳐서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서 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20장에는 보면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뭐를 보시고?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딸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후에도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이 그녀를 고침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고침을 받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5절 이하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믿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다 그렇지만 더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에 보면 부르짖습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세요. 또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딸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또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으로 그녀를 낫게 하시죠. 믿고 부르짖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가 다 낫게 되는 역사가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송하며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병을 고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업과 직장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네, 역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그들을 처음과 7절도요? 내가
아, 읽었죠? 우리, 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 사람을 세우시고 또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 안에 넘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면 주님과 가까이 하니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욥에게는 나중에는 더 큰 은혜로, 갑절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작정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을 뵙는데 은혜 안에서 친밀한 사귐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어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특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 특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 전방에서, 여기 파주 전방 철책선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방에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3인조 행동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3인조 행동을 하는데, 제가 오피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81mm 바뀌었구나, 155mm나 4.2인치 포들은 산을 넘어가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탄이 아니에요. 총 같은 경우나 90mm 무한동 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겟이 앞에서 보여요. 총은 또 앞에서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주특기인 81mm 박격포는 산을 넘어가는 탄이라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155mm도 마찬가지고 4.2인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관측병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승조 높이라는 곳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측병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3인조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를 쓰고 교회가 이제 관측소 밑에 이렇게 승전교회라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관측소랑 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근무 쓰고 내려와서 쉬는 시간 좀 되면은 교회 관측소 바로 밑이니까 그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장교가 딱 들어온 겁니다. 봤더니 이제 탄결 인사했죠. 그러더니 또 다음 대대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결도 인사했죠. 아, 그런데 연대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 교회에 있던 그 병사들 다 군기 교육대 보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이제 군기 교육대를 이제 가게 된 거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자리에서 딴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병사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 병사들도 저랑 같이 이제 군기국대를 가려고 이제 딱 그 과물대에서 그 짐 싸가지고 대대 거기에 이제 딱 내려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밤에 굉장히 되게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깍새가 이 머리를 막 이렇게 깎아줘요. 깎아주는데 그 깍새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박유환 때 제가 상병이었는데 교회에 계시다가
군기육대 가네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마음이 되게 씁쓸한 거예요. 아, 주님, 제가 뭐 어떤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3인주 행동을 이제 안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군기육대 가라고 한 건데, 하나님, 저 지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군기육대 보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잠도 안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더블백 싸가지고 이제 대대에 이제 그 군기육대 가기 전에 그 거기 앞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군기육대 안 가봤어서 그러는데, 아, 저도 사실 안 가봤죠. 얘기만 들었죠. 가면 여러분들 TV 보면 이렇게 목공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그 육체의 그 예,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곳이잖아요. 근데 너무 한편으로는 되게 두렵더라고요. 두렵고, 하나님 저 교회에 있다가 어떻게 군기교육대를 보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저를 불러내요. 불러내는데 그 우리가 소대 위에 중대고, 중대 위에 대대고, 대대 위에 이제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제 소식을 듣고 박유한 상병은 저기 군기육대 안 보낸다고 저를 끄집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셨구나. 저를 군기육대 안 보내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구나. 그런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그날 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전 OP에 있으니까 우리 소대는 이제 82mm 박격포를 이제 방렬하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막 연락이 온 거죠. 아, 어쩌다가 군기육대 가게 됐냐고 소대장님한테도 연락 오고 중대장님한테도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대원들, 중대원들은, 아, 박유한 상병, 예수님 그렇게 잘 믿다가 군기교육대 가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저를 막 비웃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날 연대 목사님이 저를 구출해 줬죠. 그러면서 연대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박유한 상병은 신실하게 그 예수님 잘 믿고 자기가 보증하는 사람이니까 군기육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군대 목사님이, 부목 목사님이 연대장님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기육대에 안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저를 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 소대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우리 중대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면서, 아, 박유한 상병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그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학위 중대라 소총 중대보다 인원수가 적어요.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때 되면 우리 중학위 중대에는 반밖에 안 되는데 교회 가는 인원은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제가 우리 중대원들을 다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전도하게 되어져서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지게 돼서 오히려 중대장님이나 수대장님들이 막 이렇게 저지하는 정도로까지 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또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날 밤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또 저를 군기육대 갈 뻔했는데 저를 구해주시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아, 박유한 상병이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전도가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을 이제 그곳에서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싶어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하고 또 예배하고 싶어하고 해서 그렇게 자주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복을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그것 통해서 더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를 따라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중대장님이 저를 인정하고 소대장님이 저를 인정하고 또 병사들이 저를 인정하게 되면서 교회 사역하는데 정말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도 제목 있는 병사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저는 목사도 아니었는데 그때 막 안수기도도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아니라 안수기도는 못해주고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이 새로 오는 병사들이 또 기독교인이면은 저한테 그 병사들을 맡겨서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대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에게 맡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립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9절 시작. 이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꿈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를 말며, 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가능하죠.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또 쓰임받게 되고 마귀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이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처신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친밀함이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받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많고 환란이 많아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듯이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도모하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더 친밀하기 원하시니 이런 사실을 알고 친밀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주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께서 복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자녀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녀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냐고. 누가 더 원할까요? 아마도 부모님일 것입니다.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육신의 부모도 이것저것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매우 원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셔서 앞날의 평안과 복도 누리고 지금의 복과 평안도 누리고
지난날 인도하신 평안과 복도 누림에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죄를 주께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용서함을 받으시고 세상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교회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16편 11절. 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누가 보이시리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박유한에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 은영교회 갔더니 말이야 충만한 기쁨이 있네. 은영교회 갔더니 말이야 영원한 즐거움이 있네. 여러분들 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뚫려있는 터널임을 믿고 인내하며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 열매가 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세요. 네.